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저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에 홀릭 뉴스에서 장래 소개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장래가 총 세 가지입니다. 네, 퀄리티 높은 장래 총 세 가지. 첫 번째는 ABX 잔느디 풀 스크래치 빌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G 배악가의 상 또 나왔습니다. 배악가의 상. 이번에는 철인 28호예요. 아 이거 귀엽습니다. 그리고 또 골판 지전기에 LBX 도드페이서를 이용한 뱅, 더 뱅 아시나 모르겠어요. 5스타 스토리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뱅을 스크래치 빌드한 것.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잔느디의 풀 스크래치 빌드인데요. 왜 풀 스크래치 빌드가 있느냐 하니 등장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라모델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내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디자인 때문인지 아니면은 전신에 둘러싸고 있는 금색 때문인지 아니면 인기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예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정작 유저가 직접 풀 스크래치 빌드로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쭉 봤는데요 오히려 프라모델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아무래도 스크래치 빌드 한 거다 보니까 좀 더 자신만의 그 스타일을 넣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멋진 에이펙스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일단 저 모자에 쓰고 있는 털, 진짜 털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각종 LBX 파츠에서 예 가져온 관절들 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거 좀 독창적이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했고요. 좀 보면은 잔느디의 설정화를 보면은 예, 이렇게 생겼는데 컬러링도 제대로 구현을 했고 모양도 제대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프로포션도 예, 아주 설정화와 잘 맞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을 좀 받았죠. 아, 요거 보고 아 잔느디도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꼈습니다. 처음 느꼈습니다. 아 감동 먹었어요. 다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쌍권총 권총 두 개 들고서 달려드는 모습이라거나 각종 작중의 그 포즈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했고요. 참 괜찮은 장르인 것 같아요. 이런 장르가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LBX는 안 나온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빌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좀 보면은 퀄리티도 상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실력자들도 만든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안 나온 것 중에 좀 대표적인 LBX인 잔느디를 예, 소개해봤습니다. 이걸 만드신 모델러분은 우라하라3님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HG 배악가의상을 이용한 예, 철인 28호 예. 여러분 이거 보고서 배악가의상이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고 다리를 보시고 팔 관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배악가의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쵸? 예, 컬러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 머리 이제 밑에 보면은 그 제작기도 나오니까 한번 쭉 보면은 아 배악가의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쫙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약간 배악가의상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머리에 저 투구 그리고 백팩에 저 부스터는 스크래치 빌드가 맞습니다. 근데 팔에 달려있는 저 노란색 동그란 거는 저의 그 보면은 그 동그란 그 폴리캡들 있죠? 예, 그 속을 채워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저게 딱 맞는 저런 사이즈라서요. 특히나 저 몸통에 있는 저 라인은 아, 그 옛날 철인 28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일단 얼굴의 퀄리티 얼마나 닮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인 28호의 예,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예, 애니메이션 한 장면인데요. 예, 철인 28호 얼굴과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랄까 이미지? 둥글둥글한 이미지? 그것마저 똑같으니까 예,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제작기가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 도색한 부분들 뭐 어떻게 됐네 이런 것보다도 밑에 얼굴 만드는 이 모습 일단은 눈 때문에 얼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제 접합선 수정 및 예,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퍼티로 가득가득 메워놓고요. 그리고 퍼티로 또 모자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마스크까지 전부 모자로 퍼티로 만든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예, 잘 모르셨나 본데 신발도 살짝 그 배악가에 딱 떨어지는 요 발과는 좀 다르게 약간 앞으로 삐져나와 있죠. 이게 진짜 사람 발처럼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저것도 퍼티로 약간 다듬어준 모습입니다. 굉장하죠? 요런 아이디어, 예, 요것이 바로 예 프라모델 뭐 스크래치 빌드나 커스텀 빌드 하는데 필요한 그런 머리인 거죠. 자, 요거를 만드신 모델러분은 시우비크님이십니다. 예, 도색 그 뭐지? 국내에서는 백악관 의상 관련한 장르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정말 좀 굉장한 엄청나게 굉장한 장르인데요. LBX 도트페이서를 이용한 뱅페이서라는 장르입니다. 일단 도트페이서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렇게 베이지 색깔에 빨간 색깔이 섞인 전형적인 LBX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파이브스타 스토리에 나오는 그 뱅돌이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똑같지 않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뭐야 저쪽 보크스에서 이제 인제 컬러 인젝션으로 이제 요 파이브스타 스토리의 뱅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봤었는데 그거 향수도 약간 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굉장하죠? 약간 머리에 뿌리라거나 뭐 손을 뭐 무기 쥐고 있는 무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 이런 거 리드선 이런 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요. 이것만이 아니라도 예 다음 뒷모습 예, 뒤에 스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구현을 제대로 해놨고요. 참고로 실드 같은 경우는 오레기온에서 가져왔고요. 소체는 도드페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작기가 나와 있는데 예, 잠깐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 머리에 저것도 약간 씌워놓은 모자 같은 저것도 예, 구현을 하기 위해서 예, 다른 파츠를 또 심어놨고요. 그리고 약간 볼륨 업을 위해서 그 퍼티 가지고 살짝 만져준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LBX라는 것 자체가 포즈가 상당히 잘 잡히고요. 가동률도 요즘 나오는 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포즈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했다는 게아 이거는 어디 출품해도 충분히 상을 탈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누가 도트페이서 가지고 저걸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예, 약간의 제작기가 나오는데요. 예, 어떤 건프라에 들어있는 부스터 파츠와 예, 다른 조인트 파츠들을 섞어서 관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종 LBX에서 가져온 예, 남는 파츠들을 이용해서 또 만든 모습입니다. 어깨는 LBX 엘시온의 어깨를 적극 채용을 했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거 같네요. 도트 블레이즈 라이저, 도트 블레스 라이저 밝았고 그 뒤에 좀 이제 그 뒷굽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파츠를 또 썼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거네요. 그 뭐지? 천사같이 생긴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아니죠. 예. 그 뭐지? 초기에 거의 보스급으로 등장했던 그 ABX 거고. 와우. 예, 그 적용된 파츠들만 좀 생각을 해봐도 LBX를 3개, 4개, 4개, 5개쯤은 썼을 것 같네요. 감동적이네요. 예, 이걸 만드신 모델러분은 슈레이님이십니다. 아, 예. 정말 멋진 장래. 예, 그리고 왼쪽에 저 검은 색깔은 검은 색깔, 예. 서페이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우. 아,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이 뱅돌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무겁고 헐거운 관절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약간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감동적이기도 해요. 실제 저게 보크스에서 발매한 그 인젝션 킷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볼수 있는 게좀 위안이 되네요. 멋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저게 실 크기는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죠. ABX 해봤자 한 치도 안 되는데 한 12cm, 10cm쯤 될 건데
예, 상당히 커 보이는 엘리트 교복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감동적이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좀 제작이 오래 걸릴 법한 그런 장례들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좀막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예, 오늘이 그리고 ABX 장례가 좀 있었는데 ABX 관련된 그 장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하고 싶어가지고 예, 좀 짜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료규였고요.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즐거운 프라생활 되세요. 사촌 동생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안녕. 바빠시.